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복숭아나무 100여그루가 심겨져 있는 과수원 1500평을 사시면 8500평의 임산 영농용 분야를 덤으로 드리는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출례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충주시 동양면의 임야입니다. 화면상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인 통산인 셈인데요. 양쪽으로 도로에 접해 있는 북측 입구에 복숭아가 심겨져 있고요. 임야의 동쪽 경계선 안쪽으로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네요. 임야의 총면적은 9925평이고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인데요. 다음 3장의 사진은 동쪽 도로인 1번 위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임야의 북쪽편 도로에 접해 나름 완만한 경사도로 약 1500여평의 면적이 북동에서 북서로 길쭉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임야의 그 완만한 경사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100여그루의 6, 7년생 복숭아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주인분께서 말씀하시고요. 참고로 이 복숭아 과수원을 주인분께서 직접 영농하시지는 않고 영농하시는 분으로부터 연 30만원의 도지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복숭아가 심겨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코 만만찮은 경사도이고요. 다음 3장의 사진은 서쪽 도로인 2번 위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 앞 풀숲이 우거진 작은 도랑이 임야의 북서측 경계일 듯 싶고요. 서쪽편이 완경사지가 더 넓어 보이고 복숭아 나무도 더 많네요. 복숭아 나무가 심겨진 부분이 동서 거리는 약 160m 정도 되고요. 짧은 거리인 남북 거리는 약 20m에서 30m 정도 되네요. 복숭아 나무가 6, 7년생이면 이제 만수하기 시작될 수령이라 합니다. 100그루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과수원 하실 분 요거 한번 선택해 보시죠. 마을 도로에 접한 보전관리 9925평 임야의 북서쪽에서 출발하여 북동쪽으로 걸어가며 6, 7년생 만수하기 시작되는 100여그루의 복숭아 나무와 산세 그리고 주변 풍경을 둘러볼까 합니다. 영상이 약 13분 동안 보여질 텐데요. 차이코프스키의 꽃이 왈츠 들으시면서 간만에 시골 풍경 구경하신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중간에 심심하시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요 앞 중앙을 기준하여 왼쪽 사과가 수원은 아니고요. 오른쪽 복숭아가 수원인 겁니다. 여기도 녹록길 오른쪽은 아니고요. 녹록길 왼쪽인 겁니다. 요 앞 또랑을 경계로 와요. 왼쪽 편이 매매대상 임야입니다.
요 왼쪽 풀숲 아래의 밭은 매매 대상이 아니고요. 풀숲 위가 임야인 겁니다. 이제 동쪽편에 거의 다 와가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첫머리에 보셨던 2번 도로 쪽에서 출발하여 160여 미터를 걸어서 1번 도로 쪽에 도착했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임야에서 보여지는 북쪽의 풍경이겠죠. 저 앞 400여 미터 전방에 2차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장도로도 임야 내에 포함된 거고요. 이 밑에 밭 위로 복숭아나무가 심겨진 것도 임야에 포함됩니다. 이 앞 꽃이 핀 나무와 저쪽 소나무들 사이에 제법 깊은 골의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계곡도 임야에 포함이 되는 듯 보입니다. 이제 임야내에 속한 동쪽편의 포장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 왼쪽 20여 미터 아래에 제법 골 깊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포장도로가 임야 내에 포함되는데 요 위로부터는 포장도로가 임야에서 벗어나네요. 요 임야의 남쪽 경계는 요 포장도로로부터 10여 미터 안쪽으로 도로와 평행하게 진행하여 약 60미터가량 전방에 위치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턴을 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바람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쫄쫄거리며 내려가는 계곡물 소리가 들렸는데요. 최근에 비가 와서인지 수량이 적지 않게 느껴졌고요. 보지는 못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길 위로 오염원은 전혀 없으니 물은 아주 깨끗할 듯 싶네요. 이제 임야의 북쪽 입구에 다 왔는데요. 함께 임야를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썸네일을 복숭아나무 100여그루가 심겨져 있는 1만여 평의 임야가 2억 3천만원이라고 하려다가 복숭아나무 100여그루가 심겨진 1500여평의 과수원을 사시면 8500여평의 임산영농료 임야를 덤으로 드려요 로 바꿨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경사지의 과수원이 평당 15만원씩은 하니까 그리 무리하게 뻥을 친 것 같진 않죠. 1500여평의 완경사지를 복숭아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중급 경사도의 임야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인데요.
일부 복숭아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입니다. 북향의 중급 경사지 지형이고요. 면적은 9,925평입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귀촌귀농용지 겸 임산영농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000원, 평당 매매가는 23,000원, 공정매매가는 2억 3천만원 되겠네요. 총면적 만여평 중에 약 1,500평 정도 완경사지의 가용면적이 있고 완경사지 지상에 6,7년생 복숭아 과수가 약 100여그루 심겨져 있으며 현재 연세 30만원을 받고 있는 귀촌귀농 또는 임산영농적합 중소형 임야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